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겠죠. 그냥 종교인을 보고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종교인 그러면 종교가 있느냐? 종교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라는 그 개념이 어떤 신념과 본인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포맷과 스트럭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결정한다, 고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산다 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진정으로 아버지와 자녀, 전능자, 신을 아버지로 둔 신의 자녀, 즉 뭐예요? 신같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신은 신을 낳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신에 대한 개념을 거룩이라 표출하셨어요. 거룩. 근데 누가 거룩에 대한 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이득과 종교적인 뛰어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실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 또 신의 사건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신의 사건이 일어나는 삶,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어떻게 그냥 mere man can become ultimate God, 그렇죠? 그냥 인간이라는 어떤 limited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화 성화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지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나누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과 일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우리도 지켜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테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와. 자, 이것을 실제로 믿고 또 그 이 믿는 베테스다 사건, 베테스다의 물이 흔들릴 때,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흔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동시에 또 잔인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만 딱 났거든요. 어딘가 좀 이상하죠? 은혜를 베풀되 은혜 안에 혈투가 있게 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죠. 이상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인지하기에, 그리고 또 증거들이 있고.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전 이스라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니실 때, 왜냐, 많은 병자가 낫고, 그렇죠? 사실 더 이 베테스다의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잖아요. 엄청나게 오는 족족 다 자유하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루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을까 갈까, 예수라는 사람에게 한번 가볼까? 근데 만약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간 동안에 물이
또 흔들려 갖고 누가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만약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검증된 것만 믿겠다는 거죠. 일단 본인들의 생각은 이건 진짜였으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행각 다섯 개 빌딩이 있고, 그렇죠? 정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막 우글우글 낫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기를 택하고 예수님에게 가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자기에게 제일 가깝다 생각하는 증거를 붙들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내내 거기 갔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면 어떡해 라는 이런 생각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 사건이라 합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누구든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재밌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에게도 안 물어봐요. 딱 이 사람. 38년 된 병자. 근데 이 자는요, 오고 싶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파갖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을 구르기도 힘들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이다. 여태까지 어땠던 거예요? 몇 번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자기가 보기도. 근데 아플싸 항상 늦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와우, 예수님이 딱 물어본 거 첫 번째, 너 낫기를 바라니?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근데 낫기를 바란다 얘기를 하기보단, 아니 물론이지, 그렇죠? 근데 항상 늦어요. 내가 나는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어나 걸어가라. 나은 사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자의 병에서 나은 사람만, 이자의 상태에서 나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자기 것을 들고 일어나 걷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보기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야 할 날 일어나면 되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이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오늘날. 굉장히 사악한, 굉장히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황당하게 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병 난 것에 대해서 막 축하하고 막 그냥 와 기뻐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병 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아니 나보고 그렇게 명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자, 그 사건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뭐예요? 회개함과 죄사함과 치유의 확실한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기를 바라시죠. 치유받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왜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완전한 제사,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갚은 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감정만 끓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회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시죠. 죄 사함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심한 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그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그거를 전해야만 되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사함, 회개, 그걸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와우. 자,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현실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차대한 건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은 다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고 읽고 애우고 쓰고 나름 목숨 건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 종교인과 자녀의 차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저한 종교인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얻은 자,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허락하신 자,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신 일을 다 보여주시네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고 계속 이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릿비릿한 비릿한 종교인의 냄새를 풍기며 가끔 흉내만 냅니까? 그러면 계속 그 죄악 때문에 힘들겠죠. 삶이 힘들겠죠. 자, 오늘 자유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방법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심으로 경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전능자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고, 즉 자신을 멈추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자유케 되시는 행복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모든 자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당신이 오늘 완전히 낫기를 바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과 어둠을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소망이라도 하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구원에 이르라. 에? Complete your salvation. 구원을 온전케 하라. 완성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해나가야 되겠죠.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하길 바라셔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스스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벌써 심판에 이르렀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냥 일부러 뿌리쳤든 게을러서 뿌리쳤든 그 뿌리쳤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구원 주길 원하셨으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거겠죠.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자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길 바라셨대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나갑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렇다면 당신이 또 제가 설사 죽은 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반응한다면 살아있는 반응을 한다면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가 말씀이 되어드리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겸손한 그 흐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책임지고 나아가려 하는 그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만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기에 어떻지만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따라 고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나를 믿으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일이 증거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라 하셨다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 내가 너에게 모토로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라. 와우. 당신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명하심이 그 약속의 그 임팩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말씀이 너희 속에 없대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대요. 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와. 자, 예수님은 팩트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결국은 뭐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야. 즉 뭐예요? 너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팩트 체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사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케 되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보시고 아시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나이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당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